예, 이제 2강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책임 법리 중에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채무 불이행 책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8페이지고요. 같이 교재도 펴놓고 같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아까 책임 근제보험 개관 했었는데 이표 보시면 지금 이 전체 책의 중에서 지금 배우는 거는 책임 법리입니다. 책임 법리는 책임 발생의 근거,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상 책임 보험은 도의적인 어떤 책임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또 형사 책임이나 행정 책임 이런 것도 아니고 민사 책임만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민사 법상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상 책임 보험 학습 흐름 첫 번째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관상 보상 책임 그 다음 단계. 지금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상 책임 발생 근거를 보면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특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채무 불이행 책임, 계약 책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특별법상의 책임.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재난배상법, 이런 법들이 특별법에 해당되고 이런 법에 의해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50조 우리 민법 우리나라 어떤 민사 책임의 대표적인 그 배상 책임 발생 근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수 불법행위는 직접 가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몇 가지 안 됩니다. 단 6가지만 알면 되고요. 민법 755조부터 769조까지. 그리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 책임이라고 해서 민법 제390조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서 채무불이행 했을 때 책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네 가지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배울 부분은 이제 일반 불법행위 책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불법행위 책임 보시면 민법 75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조문은 이대로 나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고의로 때렸다는 거죠. 자, 고의로 위법행위. 이 때리는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이분이 타인이 되겠죠? 타인에게 손에 때려서, 예를 들어서 코뼈가 골절됐다. 그랬을 때는 그 코뼈 골절에 대한 치료비, 또 정신적인 고통, 위자료, 또 이분이 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직장을 못 나가니까 휴업손해라는 것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손해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뭐라 그랬죠?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왜? 고의적인 사고니까. 절대적 면책사유. 그리고 과실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예쁜 강아지를 보다가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못 보고 치워버렸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과실치사. 형법적으로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어쨌든 고의적으로 살해하려고 한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실수로 부주의로 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에 대한 법정 평가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고의라고 해서 2억 배상하고 과실이라고 해서 1억 배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고의든 과실이든 똑같은 잘못으로 쳐요. 그래서 평등하게 그래서 잘못했다. 그러면 손해배상금은 고의든 과실이든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형법으로 간다면은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고의로
사람을 때렸다. 그럼 뭐가 되죠? 폭행죄, 형법 또는 상해죄가 됩니다. 그리고 고의로 만약에 사람을 치였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건 뭐죠? 살인죄. 그런데 실수로 돌아가셨다. 그럼 뭐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자, 형법에서는 살인죄는 어떻게 되죠?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업무상 과실치사는 제가 알기로 한 5년 이상, 5년 이하 정도, 5년 이상의 어떤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낮습니다.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낮다. 그만큼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엄청 극명한 어떤 차이가 있는데 우리 민사 책임에서는 동일하게 평가한다. 다만 요즘 이제 뉴스나 법률에서 제조물 책임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고의와 과실을 원래 똑같이 하는 건데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곱하기 3배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엄청 그 미국에서 이렇게 발달한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의적인 가해자는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건이 지금 기출문제예요. 2014년에 약술 5점으로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나오겠느냐? 또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이거는 법률상 배상 책임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두 문자입니다. 곧, 책, 위, 손, 인 이렇게 다섯 개 암기를 꼭 해주시고요. 자, 고는 뭐죠? 고의 과실, 책, 책임 능력, 위는 위법 행위, 손은 손해의 발생, 인은 인과관계. 그래서 고, 책, 위, 손, 인 이렇게 다섯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의 과실은 고의 또는 과실 있어야 된다. 낫죠? 보험은 과실만 보상한다.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 능력은 책임을 변식할 능력을 의미하는데 보통 12세 이하는 책임 능력이 없다. 책임 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구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위법행위는 일정한 가해 행위가 있으면 위법성은 추정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위법성을 깨버린다는 거죠. 위법성이 깨지면 불법행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긴정 피의자 다섯 개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해의 발생이다. 그래서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어떤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인과관계다 해가지고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설, 상당 인과관계설, 최유력 조건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통설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이다.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행위 성립요건 첫 번째 고의 과실인데요. 자 고의와 과실로 인해서 위법행위를 해야 된다고 나왔죠. 자 그럼 고의는 뭘까요?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고의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때리겠다. 라고 해서 때리면 뭐였죠? 그게 고의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런 고의 상태.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있다. 미필적 고의. 여러분 뉴스에서 미필적 고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미필적 고의는 뭐냐면
확정적 고의는 내가 이 사람을 때리겠다, 내가 이 사람을 살해하겠다 이런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을 때 확정적 고의고요. 미필적 고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20세 청년이 벽돌을 들고 새벽 6시에 그 1층으로 돌을 던집니다. 그렇게 던지면서 아, 이 돌 누군가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한 거죠. 그 상태에서 아, 누군가 맞아도 좋아. 맞아도 어쩔 수 없어. 그거를 용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고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아, 이 돌을 던지면 누군가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아, 지금 시간도 새벽이고 하니까 아무도 맞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맞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가해자의 마음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머릿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게 판사가 최종적으로 미필적 고의인지 인식 있는 과실인지 판단해가지고 야, 얘는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얘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어. 아무나 맞아라. 맞아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용인, 감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면책이죠. 왜? 고의니까. 고의. 그렇게 되죠. 그리고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 던지긴 던졌는데 얘가 일부러 누구 죽이려고 상해를 입히려고 던진 건 아니다.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건 인식 있는 과실이 되고요. 그거는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극명한 차이가 있다. 형법적으로도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은 뭐냐면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에 함에도 주의를 소홀히 한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의와 과실 이 개념을 알아야 되고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 과실 책임주의와 무과실 책임주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과실 책임주의는 그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 있어서 고의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라 그랬죠? 처음에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겁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진다. 그게 과실 책임주의고요. 과실 책임주의. 만약에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이게 무과실 책임입니다. 책임주의입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로서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우리 법의 근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하고 말다툼을 하거나 시시비비를 다툴 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왜 하죠? 내가 잘못한 하지 않았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만큼만 그만큼만 책임지겠다. 그게 과실 책임주의인데 요즘은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못 받다 보니까 네가 잘못했든 안 했든 책임져. 그게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무과실 책임주의. 그러면 억울하겠죠. 가해자로서는. 야,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야, 그 대신 이거 보험 가입해. 그래서 강제보험이 많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로 갈 경우에는 법에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규정하면서 거기에 강제보험을 붙이도록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피해자 구제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무과실 책임을 아 무조건 책임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과실 책임주의는 절대로 무조건 책임진다 결과 책임주의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 책임주의라는 것도 있죠. 결과 책임주의. 결과 책임주의는 어떤 위법 행위의 요건을 다투지 않고 그냥 해당 사고로 결과만 발생하면 책임진다. 이게 결과 책임주의인데 그거와 달리 무과실 책임주의는 아, 책임 능력, 위법 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다른 불법 행위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는데 다만 고의 과실만
확인되지 않더라도 책임져라. 이게 무과실 책임주의이기 때문에 결과 책임주의 이런 거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와 무과실 책임주의, 이거는 우리 책임근제 보험 끝날 때까지 따라 붙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인데요. 두 번째 요건은 책임 능력입니다. 자, 책임 능력이 있어야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자, 그러면 책임 능력이 뭐냐? 그걸 봤을 때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과와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 그러면은 책임 능력이 보통 성년자는 다 일단은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미성년자하고 그 다음에 심실상실자가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성년자 볼게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7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서는 12세 이하는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초등학교생 정도까지는 책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게 민법 755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세 이하는 책임 능력이 없다. 그리고 13세에서 14세까지는 그때그때 다르다. 사안별로 판단. 법원 판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안별로, 케이스별로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15세 이상에서는 책임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있는 거고요.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는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정자라든지 수면자, 정신병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명정자는 뭐냐면은 술을 아주 포금을 해가지고 인사불성 상태, 그 상태로 이렇게 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거를 명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이 끝난 다음에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심신상실자가 되고요. 이런 분들은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면자, 수명 상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다가 또 아기, 갓난아기들에게 이렇게 몸에다가 뭐 다리를 올려놨는지 팔을 올려놓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이 수면 상태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53조 보시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래서 만 12세 이하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민법 제754조에서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술을 마셨어요. 그 성인이 술을 마시고 심신상실 중에 타인을 뭐 때리거나 살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나 술 먹었으니까 아무런 책임 없어요.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는. 그래서 야, 이런 경우 안 되겠다. 그러나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 예를 들어서 네가 네 스스로 술 먹었잖아. 술 먹는 행위 자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져라. 이런 단서조항이 따라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다.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고의 과실 그리고 책임 능력 이렇게 두 가지 봤고요. 세 번째 조건은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란 거는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가해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정한 가해행위가 있으면은 위법성이 추정된다는 거죠. 가해행위는 뭐 살인이라든지 폭력이 있겠죠. 폭력, 살인, 써지지 않는데, 살인, 폭력 이런 가해행위가 있으면 일단 위법성이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면 위법성이 소멸한다. 일단은 일정한 가해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위법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해자가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었어. 그래서 난 무죄야 이렇게 주장하거나 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에 해당되는 게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정당방위는 아시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했을 때그 급박한 상황에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찔렀다 칼로 그런 게 이제 정당방위인데 형법상으로는 거의 우리 판례에서 정당방위를 한건 정도 인정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실질적으로는 인정되기가 어려운 게 정당방위입니다. 긴급피난은 이제 정대정의 관계라고 해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했을 때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누군가 총을 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내 앞에 이렇게 막았을 때 그게 긴급피난이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총을 맞았어요. 제 대신. 그러면은 그게 긴급피난에 해당됩니다. 그 위해를 가한 사람한테 피해를 준게 아니라 제3자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그런 게 정대정의 관계다. 그래서 그거를 또 위법성 조각사유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 민법에 규정은 안돼 있지만 해석론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의사의 수술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의사는 이렇게 복부를 칼로 잘라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가해행위에는 해당이 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 이건 뭐냐면 UFC, 이종격투기 있죠? 거기서 서로 치고 박잖아요. 얼굴도 때리고 피도 막 나고. 그래도 서로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하고 형법적으로 고소고발도 안 하죠. 왜? 서로 합의했으니까. 승낙했기 때문에. 서약서도 쓰고.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자구행위 같은 경우도 소매치기 제약. 예를 들어서 급작스럽게 내 돈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그 순간 그 사람을 바로 잡아가지고 그내 지갑을 뺏는 거죠. 그건 자구행위로서 인정이 됩니다. 소매치기가 가져가는데 난 법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고소하고 해봤자 찾지도 못하고. 소송을 넣고 싶어서 누구에게 할지 확인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자구행위가 인정된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 다섯 가지 더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 발생인데 네 번째 요건이죠. 손해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민법에서는 경제적 손해, 이걸 의미합니다. 또, 정신적 손해도 포함이 있지만,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있고요. 또, 손해 분류를 보면은,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 이런 부분들, 이 유형을 나누고 있어요. 통상 손해 같은 경우는, 민법 제391조에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일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 정도 손해다. 이게 이제 통상 손해고, 특별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특별 손해는 그 보상 범위에서 제외가 된다. 예를 들어서 상급 병실료라든지 그런 게 특별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 보시면은, 자, A 차량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신혼여행 B 차량과 충돌을 했다는 거죠. A 차량이 있고, B 차량이 있다. 근데 B 차량이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충돌을 해가지고 3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거죠. A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A 차량이 중앙선 침범해서 B 차량을 충돌해서 300만 원 추리금이 발생했고 B 차량 운행 중이던 신혼부부가 사고로 인해 탑승하려고 했던 비행기를 놓쳐서 비행기 탑승권 200만 원, 호텔 숙박비 200만 원, 총 400만 원의 손해를 본 사안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신혼여행을 가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사고 나서 못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어떻게 나뉘느냐 보시면 차량 수리비 300만 원은 통상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차량 수리비는 반드시 손해가 나는 그런 항목이겠죠. 그런데 비행기 탑승권, 호텔 숙박비 400만 원은 특별손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왜? 이 A 차량이 입장에서 보면 B 차량이 신혼여행을 가는지 영종도에 맛집을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그게 없었으면 그 뒤에 어디를 가고 뭐 이런 숙박비나 비행기 탑승권은 특별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300만 원만 보상을 해주면 종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서 특별손해와 통상손해 그렇게 나눠보시면 되고 또 손해 3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손해배상금은 손해 3분설에 따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해 사례 문제를 풀 때는 이 단계에 따라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적극적 손해죠.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지출한 금액 또는 지출할 것으로 예정되는 금액이다 해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그 다음에 보조구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 손해에 해당이 되고요. 소극적 손해는 뭐냐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잃게 된 수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입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급여가 줄어들었다. 그게 이제 휴업손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사고로 실명이 돼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율에 대한 가동기간까지의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가치평가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상실수익액을 계산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정년까지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실퇴직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휴업손실, 상실수익액, 일실퇴직금 이렇게 세 가지의 소극적 손해가 있다는 부분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 같은 경우는 민법 제751조와 752조에서 정신적 고통도 금전으로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위자료죠. 위자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과관계인데요.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설과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상당 인과관계서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특정한 행위로부터 문제되는 결과의 발생이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겠구나라는 게 통상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는 인과관계가 있다. 약간 추상적이에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설은 뭐냐면 어떤 결과 발생이 필요한 모든 조건을 결과 발생의 원인으로 본다. 이거는 이제 뭐뭐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조건만 맞으면 기계기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면은 살인범의 출산을 한 어머니까지도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거죠. 왜? 출산을 하지 않았으면 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도 책임을 묻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설은 지금 채택이 되지 않고 있고 상당 인과관계설이 통설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학설로는 원인설, 최유력 조건설. 조건설이 인과관계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인정하다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유력한 조건만 인과관계를 인정하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결국에는 상당 인과관계설이 가장 통설 판례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의 입증 책임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입증 책임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다섯 가지 보셨죠? 고의과실, 책임 능력, 위법 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입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인정되고 되지 않고가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이란 거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될 책임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1억 빌렸어요. 그러면은 1억 빌린 거를 누가 입증해야 되죠? 내가 빌려줬다고 주장한 사람이 1억 빌려준 거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 걸 입증하는 서류가 뭐가 있죠? 차용증. 그래서 차용증을 꼭 써라. 이런 말이 있죠. 공증받고.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라. 자, 이 손해배상, 또 일종의 채권이거든요. 손해배상 채권.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채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죠. 피해자가. 그럼 피해자가 이 사람이 고의과실로 나 때려서 이렇게 상해를 입었어요. 이 관계를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다만 책임 능력 같은 경우는 보통의 뭐 성년자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책임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나 어저께 술을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셔가지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람을 때렸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책임 능력 없음을 가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 능력은 가해자, 나머지 것들은 다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다만 위법성 조각사유 아까 말씀드렸죠.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이거에 대해서 입증은 가해자가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능력은 가해자. 기본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된다. 왜? 피해자가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는 자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불법행위 소멸시효 부분입니다.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소멸시효라는 거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된 기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그렇죠? 3년간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그 행사를 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2010년 1월 1일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알고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방화를 했습니다. 방화를 해서 이렇게 불이 난 거죠. 그러면 근데 방화범이 누가 불을 지른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불은 이날 났지만 가해자를 안 날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래서 1년 후인 2011년 1월 1일에 방화범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방화범이 확정이 됐죠. 기소가 됐고 확정 판결이 난 거죠. 그러면 이 2011년 1월 1일부터 손해가 난 거, 가해자, 방화범, 안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기산점이라고 하죠. 기산점. 기산점이라고 하는데 기산점이어서 이 날로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그러면 2014년 1월 1일 그래서 3년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방화범이 안 잡혔다. 그 상태에서 시간만 쭉 흘러갔다. 그러면은 2020년 1월 1일까지 불법 행위를 한 날, 이날이 2010년 1월 1일이니까
이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년 1월 1일까지 소멸시효가 만료가 된다. 완성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멸시효라는 거는 이렇게 중단될 수도 있는데 중단되면 다시 리셋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효 중단 사유로는 재판상 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이게 있으면 소멸시효가 다시 처음으로 소급적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기산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셔야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을 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불법행위와는 또 다른 어떤 손해배상 책임 발생 근거인데 자 보시면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자가 채무에 쫓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법 제390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것은 일정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약속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이란 게 뭔가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계약 몇 건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갑자기 왜 뜬금없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하루에 계약을 7, 8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아침에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하나 사 먹는 거죠. 그것도 계약이죠. 매매 계약, 커피에 대한 매매 계약이 되는 거고 또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또 음식점에 들어가서 설렁탕을 하나 사 먹었다. 그러면 그것도 계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뭐 5건에서 10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항상 계약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게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서로 간의 구두에 의한 계약 기본적으로 민법은 낙성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는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 구두상의 계약도 다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 그래서 약 14가지 정도의 전형 계약을 두고 있고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도급, 임대차, 소비대차 이런 계약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밥 하나를 사 먹어도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주택의 매매, 또 임대차, 전세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임대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전, 보통 우리가 돈 빌리는 거를 법적으로 금전 소비대차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돈 빌리는 것도 하나의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 책임이다. 계약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종의 계약 책임을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거는 언제 발생하느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발생 요건입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돈을 꽂았는데 야 이번 달 말까지 갚기로 했는데 또 왜 안 갚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행지체, 또 이행불능. 자 A라는 주택을 팔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불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잔금은 치르기 전인데 갑자기 불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 이행불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행불능. 왜? A라는 집은 이 세상에 하나니까 물론 비슷한 집은 있겠지만 이 집 자체 그거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불완전 이행은 뭐냐면 사과 박스 20개들이 한 박스를 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9개만 있더라. 그러면 완전한 이행이 아니죠. 한 개 안 줬잖아요. 불완전 이행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채무불이행의 유형이 일단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이건 아까 보셨죠? 불법행위에 대한 조건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은 이게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보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보시면 배상책임보험은 주된 급부보다는 주로 부수적 주의의무, 보호의무와 위반과 관련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음식점에 저희가 설렁탕을
하나, 이제 아줌마 설렁탕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설렁탕 이제 먹으려고 매매 계약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이게 주된 급부의무는 설렁탕을 한 그릇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주의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호의무라고 이렇게 통설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음식을 주면서 그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취식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배려 의무라든지 그런 보호 의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갑은 음식점이고, 그 다음에 을은 손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뜨거운 순댓국을 이렇게 주다가 허벅지에다가 뿌려버렸습니다. 실수로. 그래서 화상을 입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채무불이행 관계에서 보호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도 보험에서 보장하는 어떤 사고와 관련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부수적 주의의무, 보호의무 위반과 이런 관계가 같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보면은 목욕탕에서 손님이 물기에 넘어져 손목 골절이 발생했다. 보호의무 위반.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물기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넘어졌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보호의무 위반. 그리고 대형마트의 무빙워크 고장으로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아이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다쳤다. 이것도 보호의무 위반. 손님이.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채무불이행 책임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 민법 758조에 채무불이행 그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도 같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청구권 경합에 있다. 그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도 하나의 발생 근거다. 자, 보시면 아까의 사고들이 채무불이행 책임도 발생하고 또 불법행위 책임도 같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경우를 이제 청구권 경합 상태에 있다 해서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채무불이행 책임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래 피해자에게 있는 건데,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는 그 책임이 가해자인 사업주한테 전환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로서는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술 가능 문제인데, 불이행,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비교하시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죠. 근거조항은 어떻게 되죠?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20조, 그리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민법 제390조가 됩니다. 그리고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방금 말씀드렸죠? 피해자. 채권자가 과실 있었음을 입증해야 된다. 피해자가 너나 고의과실로 나 때렸잖아. 이거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가 과실 없었음을 입증해야 된다. 여기서 채무자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로서는 하나 건너뛰는 거예요. 유리한 거죠. 그리고 소멸시효는 3년,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불이행 한 날로부터 10년. 이것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피용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피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배상 책임 756조가 있고,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 391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슷하고요, 사실상. 그 다음에 태아의 지위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태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단, 태어났을 때, 정지조건설, 만약에 태어나지 않으면 소급적으로 권리가 소멸해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이 태아에게도 인정된다. 근데 채무불이행 책임은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비교하는 부분도 약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꼭 서브노트에 오늘 하나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요.
자, 학습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50조 계속 일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책임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요건, 이번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요건을 알아야 된다.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의 성립 요건, 기출문제다. 자, 고, 책, 위손인. 이렇게 다섯 가지. 고의과실, 책임 능력, 위법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십시오. 제가 암기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꼭 암기를 하고요. 이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체크해드리면은, 페이지, 9페이지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고의과실의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책임의 원칙. 결국에는 이제 과실 책임주의를 의미하는 건데, 이 문구에 대해서 좀 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에서 3번, 가로, 심신상실자의 책임 능력 보시면은, 명정자, 이렇게 옆에다 그어 놓으시고, 명정자나 수면 상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부분, 12페이지에 대해서도 좀 별표를 쳐 놓으시고, 반드시 요 소멸시효도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지금 자동차 보험이나 이쪽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2강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